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을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로마 치약 많이 쓰고 계시죠? 아로마 치약에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이 티트리, 라벤더, 페퍼민트, 제라늄 요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아로마 치약을 만들어서 우리 쓰고 있잖아요. 안 쓰신다고요? 네,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이 논문의 제목은 에센셜 오일 가글링과 정수 가글링이 수술 후 환자의 갈증, 구강 상태 및 구취에 미치는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논문의 특징은 특히 이제 전신 마취한 이후에 그 구취 냄새라든지 갈증, 입안에 오는 물을 먹어도 오는 갈증, 막 그런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 환자들, 갈증이 심해질 때 그때 에센셜을 이용해서 가글링 방법을 통해서 구취를 제거하고 갈증을 완화하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소론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 연구의 필요성이에요.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마취 전 투약으로 흔히 사용되는 미주신경 차단제인 항콜린선 약물의 사용, 기관 내 삽관, 비위관 삽관, 수술로 인한 출혈과 세포 내외의 탈수, 수술 전 금식 등으로 인해 갈증과 구강 불편감을 경하게 된다. 구강이 건조하면 갈증으로 인한 주관적 불편감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의 파기로 인한 2차적 감염과 박테리아로 인한 충치를 유발하는 등 구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요, 침이 막 남아 돌잖아요. 특히 이 치아가 발달되지 않은 아기들은 침으로 거의 소화를 시키거든요. 침이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침이 많아야 성장을 해요. 소화도 되고. 특히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화 효소이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은요, 이 침으로 인해서 아밀라아제를 통해서 소화가 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자들 같은 경우 침이 안 나오면 세균도 살균되지 않죠. 그다음에 이 점막 부위에 염증들이 막 생기고 냄새도 나고 막 갈증도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정수 가글링을 많이 시키긴 해요. 하지만 이 연구에는 두 가지로 연구를 해서 정수 가글링 방법과 에센셜 오일 가글링 방법 두 가지를 실험한 결과를 이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본 연구에서는요, 수술 후 6시간 이상의 금식 환자를 대상으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가글링과 정수를 이용한 가글링이 수술 후 환자의 갈증, 구강 상태, 구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가글링 방법은요, 라벤더와 티트리, 페퍼민트를 증류소와 혼합한 에센셜 오일을 냉장 보관했대요. 2도에서 8도씨 정도 냉장고에 보관했고요. 20cc를 입안에 넣고 입을 어물렸다, 부풀렸다 반복하면서 헹궈내는 것을 가글링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수 가글링 방법이에요. 기존에 환자들이 하고 있던 가글링 방법인데, 7에서 15도씨의 온도에 해당하는 정수기에서 뺀 냉수를 냉장 보관을 했대요. 2도에서 8도씨 정도 냉장 보관했다가 20cc를 입안에 넣고 입을 어물렸다 부풀렸다 반복하면서 헹궈내는 가글링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를 어떻게 설계했냐면요. 본 연구는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에센셜 오일 가글링과 정수 가글링을 실시한 후 갈증과 구강 상태 및 구취를 비교하기 위하여 무작위 대조군 실험 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은요, 전신 마취하에 일반 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18세 이상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서면 동의를 한 자. 2. 전신 마취하에 사전에 계획된 수술을 한 자. 3. 수술 전 8시간 이상부터 수술 후 6시간 이상 금식이 유지된 자. 4.
마약 및 알코올 중독이 없는 자5. 에센셜 오일의 부작용, 피부 자극성, 호흡성 과민, 광독성 등이 없는 자 6번째, 치과적인 구강 문제가 없는 자 7. 스스로 구강 가위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에센셜 오일 가글링은 아로마테라피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 1인이 용해제, 라벤더 4방울, 티트리 3방울, 페퍼민트 3방울을 브랜딩하여 용해한 후 증류수 1000cc와 혼합한 구강 간호 용액을 만들어 냉장보관, 2에서 8도씨에 냉장보관한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에센셜 브랜딩은 1% 이하의 농도로 하였고요. 보관 용기는 향을 흡수하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로 된 것을 사용하였고요. 빛이 통과되면 에센셜이 변질될 수 있어서 차광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갈색병이나 암갈색병 또는 암청색병을 사용하는 이유가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병들입니다. 자, 가글링 방법은 에센셜 브랜딩 가글액을 냉장 보관했고요. 1회 20cc를 15초 동안 입을 오므렸다 부풀렸다 반복하면서 헹궈내는 것을 2시간 간격으로 총 3회 실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두 가지 가글링 방법 간의 차이에서는 에센셜 가글링이 정수 가글링보다 구강 상태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센셜 가글링이 수술 후 금식 환자의 갈증 감소와 구강 상태 개선에 효과적인 구강 간호 방법임을 확인하였으며 에센셜 오일이 쉽게 구할 수 있어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에센셜 오일,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 참 구하기가 쉬워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하지만 섞음질이 되어 있거나 등급이 낮은 에센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이 등급이 얼마큼 퓨어 등급, 1등급인 치료 등급인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라벤더 인공향인지, 티트리 인공향인지, 페퍼민트 인공향인지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완벽하게 보타니컬 에센셜 오일이어야 되면서 특히 퓨어 등급 에센셜 오일만 가능합니다. 자, 결론 및 제언을 한번 볼까요? 본 연구 결과 구강 간호 방법으로 에센셜 가글링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정수 가글링에 비해 수술 후 금식 중인 환자의 갈증 감소와 구강 상태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센셜 가글링 1회 제공 후부터 갈증이 감소하였기에 수술 후 환자의 신속한 갈증 감소를 위해 임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술 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찰자 간의 차이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를 브랜딩한 에센셜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갈증, 구강 상태 및 구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저는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 세 가지만 쓰지 않고 제라늄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제라늄은 침 분비를 촉진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잇몸에 염증이 오래되거나 깊이 있는 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제라늄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특히 조직 내부에 있는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제라늄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구취가 심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 갈증이 심한 경우에는 에센셜 중에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 또 추가하는 것은 제라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 연구는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를 만성적인 갈증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나 장기간 금식을 유지해야 하는 환자에게 확대하여 효과적인 구강 간호 방법의 연구를 제언한다. 근데 너무 중증 환자들은 이 가글링 하고 나서 에센셜 가글링 하고 나서요 마실 수가 있어요. 이 침으로 넘어갈 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에센셜 가글링이 구강 상태 개선, 구취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에센셜 오일로 구강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에센셜 오일을 여러 가지 에센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미백에 사용한다든지 또는 암 한우들 혀암을 수술한 이후에 편도암이라든지
구강 내부에 생기는 아마노이드에게 에센셜오일이나 캐리오일을 아로마 테라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이죠. 그래서 여기에 티트리 에센셜오일인데요. 와이드 티트리는 사용하지 마세요. 와이드 티트리는 구강에 사용하게 되면 치아가 노란해져요. 그리고 많이 쓰는 냄새를 제거하는 페퍼민트예요.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은 제라늄이 추가됩니다. 티트리하고 라벤더 두 가지가 섞인 것은 메디센트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그리를 하셔도 구취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냄새 제거용으로 가장 좋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아로마 테라피의 그 연구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과학으로 좀 더 많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로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